제가 이제 희은님과 연인의 사이로 발전을 하게 돼서 희은 누구한테 전화 왔나 봐봐. 저요? 응.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희은아. 네 오빠. 네? 충격이라고. 진짜 놀랐다. 아 충격이라고요? 아 오빠 조만간 연락 글 하지 못할 것 같고 멀리서나마 응원할게요. 고마워. 응원할게. 그런 걸 좀 무슨 말을 하고. 아 진짜요? 아 너네 데이트코스를 오빠가 책임질게. 아 진짜요? 어? 근데 그러려면 제 오빠 번호가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 연아 축하해. 네, 감사해요. 태연아, 진짜 축하한다고 전화하려고 전화한 거야? 오, 그래? 아, 근데 좀 감동이다. 감동받을 때 참 놀랍다. 탕치기 제대로 당해 충격 먹었대 지금. 아, 제가 촬영하고 있었어. 아니, 태연이가 그냥 진짜 그냥 전화했대. 아, 진짜? 영상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축하해 주려고 전화했대. 아니, 정말 불쌍하다, 태연이도. 기집애한테 지금 어린 기집애한테 홀린 게 지금 한둘이 아니야. 김태현 홀렸지? 나 홀렸지? 아 뭐 홀리면 너무 많았어. 이 베트남 여자한테 홀린 기집애도 존나 싸워. 어 약간 지금 약간 질투하는 것 같은데? 약간 삐진 것 같은데? 아니래. 지금 약간 삐졌다. 괜찮아? 태현이가 분명히 내가 한 번 전에 진짜 질투해 그랬더니 나 저기 질투 하나도 안 한다 그랬거든. 존나 하는데? 카메라 켜서 한 거 같아. 카메라 켜져 있어서 일한 거 알죠 방금? 지금 희연 어쩔 줄 모르니까 지금 안 될부터 간다. 와 개극형이다. 쟤 지금 질투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질투를 한다고? 얘 봐 얘 쾌남이잖아. 쾌남이야 나는. 그냥 뽀뽀해도 그냥 뽀뽀해도 인정이요. 넌 인정해버려.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잖아 뽀뽀한 영상. 근데 진짜 여자들이 문제네 이게 보니까. 안산팸을 개박살 내놓네 우리 여자들이. 아니 이리저리 다 휘어 조져놓네. 아니 안산을 그냥 너 안산이 조수로 보여? 우리 애들이 안산을 진짜 개박살 내놓네 보니까. 어, 우리도 안산팸인데. 우리 명예 안산팸들이 또 잠수하게. 아니 혜성이 쑤시지 않나. 안산 애들 아주 개박살. 근데 꼬쟁이를 지금 완전히 잘생긴 애들 어디 가서 그런 대우 받는 애들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대우 받은 적이 없어서? 이거 제이도 쏠렸으면 그냥 거기 박살 났, 제이도 박살 났겠구만. 전화하는데 어디로 쏠렸지? 지금 화나서 저기 벽 부시고 있다. 부시면 안 되는데? 네, 나 가야겠다. 말려 가야겠다. 아 같이 오지 말고. 네네. 아, 저만 갈게요. 나 그 김태현 가면 하나 만들어줄래? 여기 그 코스프레 하고 있어. 미안 지금 존나 가서 해야 해. 아 근데 다 괜찮은데 희연이 존나 좋아하는데? 뭐야? 제가 뭘 좋아해요? 응, 전화 왔다는 사실 존나 좋아하는데. 안 좋아했어. 지금 봐봐. 지금 존나 좋아 보이지.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생긴 거. 죄송 진짜. 아니 근데 질투하는 척 하는 거야. 질투 안 해. 내가 이거 뭐 얘기하고 있어갖고 지금. 무슨 얘기야? 나가 있으면. 아 나가 있으래. 걱정 좀 얘기하는 거. 태연 오빠랑 전화하러 가야지. 와. 장난인 거 알죠? 진짜 존나 개빡쳤다. 나가자 빨리 나가자. 아니, 무서워. 김희연 존나 개념 없어. 나갈 때 태연 오빠랑 전화하러 가야지 이러는데. 존나 개념 없다. 무서워 이러면서 장난인 거지. 계속 진짜 빡쳤어. 아니 실제로 질투 없어서 괜찮아. 실제로 질투가 없대. 내가 알기로 질투 없는 남자는 없어. 나 없어. 새끼들 진짜 존나해. 나 쿨다운 할 줄도 없어. 너 나 질투하는 게 부족이냐? 질투하는 게